안녕하세요. 수수거 딸이입니다. 좀 전에 영상을 찍고 내려갔는데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오디오가 작동을 안 해서 다시 올라왔답니다. 다시 올라왔고 어젯밤에 퇴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오면서 저녁을 해결을 하고 집에 한 8시쯤 들어와 가지고 또 컴을 캐서 어떤 분께서 요거 코너 종류들을 라이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한참 재미있게 힐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, 어머, 밖에서 갑자기 비 쏟아지는 소리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양동이로 하늘에서 물을 붓는 것 같다고. 그 정도로 비가 크게 왔답니다. 뭐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인지 비기름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쏟아질 줄 진짜 몰랐답니다. 비만 왔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거기다 바람까지 심하게 불었답니다. 진짜 무섭더라고요. 그렇게 오는 비는 카눈이 올 때보다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진짜. 그렇게 비가 왔고 어젯밤에 계속해서 아침까지 비가 왔나 봐요. 아침까지 비가 오고 지금 잠시 소각 상태인데 또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 그렇게 말해준답니다.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. 와, 요 아이는 세상에 레드 다이아몬드죠. 요 아이 아주 작은 자구 하나를 띄어서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. 와, 요래서 우리가 다육이를 또 키우는 거 아닐까요? 자, 잠시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돌아왔고. 야, 너는 왜 이렇게 질랄래 팔랄래? 얘가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와, 아는 이름인데? 저기 이름표 있다. 이름표 있다. 근데 이놈의 노아. 아, 얘가 가만히 있어봐라. 아, 노마. 아, 왜 노마가 생각이 안 났을까요? 얘 이름이 노마랍니다. 질랄래 팔랄래. 적심해서 온아이. 자,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 어제 영상에 보시면 요아이 어제 아침에 저 위에 있는 마디바를 찍고 내려와 가지고 이 아이 이름을 마디바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. 너무나 당당하게. 또뭐 우리 또 유튜브님들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수수가 또 그렇게 말해도 뭐 멋이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고 뭐 눈으로 보면 다 아는 아이니까. 이 아이는 제이드 스타랍니다. 이름을 정정하고 사과도 드리고. 자, 요렇게 돌기가 올라온다고 자랑질을 마디바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라고요. 요 아이 이름은 제이더스타 금이랍니다. 저기 까맣하게 올라오는 저게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탄저인가요? 탄저? 수수가 그 지난주 저지난주에 그 비료 살포기라고 이름이 되어가 있더라고요. 그거를 충전을 해서 쓰는 건데 그게 약치기가 굉장히 편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주문을 해놨는데 그게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나 봐요. 지금 5일날 8월 5일날인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배송 중이라고 나오고 있답니다. 와, 여기 불새. 와, 요 아이 정말 까탈스러운 아이죠. 수수가 풀새가 너무 이뻐서 몇 개를 데리고 있었는데 다 가고요. 아주 작은 끌티 하나가 남아 있어가지고 얘가 진짜 이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. 뭐 요런 맛에 풀새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까칠해서 이제는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한답니다. 요 아이만 뭐더잘 자라준다면 요 아이가 철화로 크다가 이렇게 불린 것 같아요. 철화로 크다가 불렸고. 그리고 여아이는 슬프랴. 세상에. 비 맞고 나니까 아이들이 되게 깨끗해진 것 같아요. 요런 아이가 있고. 그리고 여아이는 플러리. 요즘 수수가 선인장의 매력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, 그 매력에 빠지고 있는데, 아직까지 덜인 아이는 없답니다. 여아이는 대형 빌로봄이라고 하죠. 탈피하는 조중에 수수가 막 건드려가지고 껍데기 까준다고. 그래서 얘네들이 색깔이 요렇게 생겼답니다. 그래도 또 내년에 탈피를 하면 깨끗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아무 신경도 안 쓰고. 요 아이는 립톱스 합식이 아닙니다. 요 아이 한몸이고요. 꽃이 피면 노랗게 피는데 굉장히 예쁘답니다. 굉장히 예쁘고, 불새는 자꾸 봐도 예쁜 것 같아요. 봐도 봐도 예쁘고.
이런 맛이 키우는데 어찌나 까칠한 모습 보여주는지. 이쁜 것들이 원래 그렇게 까칠한가요? 원래 까칠한가요? 역시 얘는 어린 것은 다 변이, 변이라고 데리고 왔는데, 요 아이는 입꼬지로 키운 핑크딥스. 요렇게 물부성 머금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요렇게. 요렇게 보이고 쭉, 어머, 어지러워, 어지러워, 어지러워. 여기 요 아이를 보려고 왔는데, 요 아이가 아이시 그린이죠. 얘네들이 참 까탈스럽다고 하는데, 수수는 얘네들이 굉장히 잘 된답니다. 물을 뭐, 그 오는 비를 다 맞아도 요렇게 튼튼하게 잘 있어주는 아이. 자, 위로 살짝. 위로 살짝 올라왔고요. 자, 아주 작은 아이들. 여기는 모둠이죠. 코너들 모둠. 모둠이 이렇게 잘 있고. 얘는 이름이 뭘까요? 너는 이름이 뭐야? 얘가 홍상생수인가? 아닌가? 뭐 어쨌든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고 아주 작은 아이가 색깔은 이쁘네요. 색깔은. 얘는 입꼬지로 키운 너가 후련유냐? 후련유야? 자, 이렇게 요 아이. 우주목백금이라고 하죠. 해살을 너무 많이 보니까 별로 금이 그닥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원종 팅크벨, 원종 팅크벨이고. 자, 요렇게 아침에 또 저 마디, 아니 또 마디바라고 한다. 마디바 아니고 제이드 스타금. 그 아이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고, 오늘도 비가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. 요 아이들 뭐 물을 털어 줘야 되기는 한데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없을 것 같고, 그래서 그냥 출근할 거고, 그냥 출근을 할 거고, 요 아이 한 번 더 보여드리고. 와, 진짜 멋지다, 멋져. 요 아이 멀로 철하랍니다. 요 아이 한 번 더 보여드리고, 여기에 보시면 요 아이, 요 아이가 똑같은 레드 다이아몬드랍니다.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. 예쁘게 생겼는데 사실은 요 화분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얘를 예쁜 집에 주고 싶은데, 지금 요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또 분갈이 하기가 딱히 신경도 쓰이고, 어머, 물반응을 해갖고 아주 아주 돌띠가 되었네요. 돌띠가 되었어요. 자, 요렇게 아침에 또 아이들 짧은 눈 맞춤을 하고 수수는 출근 준비하러 내려갑니다. 감사합니다.